안녕하세요. 돛담배 화분 기억나시죠? 토둥이 나에게 왔습니다요. 와, 설란 두포트를 심었는데 이렇게 깜찍하네요. 아이고, 저는 또요 생각을 또 못했어요. 자, 요거요. 화분 이렇게 심어놓은 거 이미지 한번 보시고요. 지난주에요. 선물 막 팡팡 들여가지고 아, 다 품절되고 사장님께서 또 요렇게 새로 또 입고를 하셨어요. 오늘도 한번 빨리빨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거 1번으로, 자, 이가 화분을 요렇게 선점을 해봤습니다. 요게 3만원, 뭐 3만 2천원 요렇게 팔리고 있는 거라고 해요. 사이즈가 조금 있어요, 요 화분이요. 자, 요거. 하나씩 있죠? 요렇게 개당하시면 28,000원이고요. 두 개씩 요렇게 세트로 하시게 되면 사장님께서 25,000원 요렇게 책정을 해주셨어요. 15 곱하기 18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좀 있는 화분이에요. 자, 이미지 이렇습니다요. 야, 요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자, 요런 이미지입니다. 요거는요, 2번입니다. 똑같이 이가 화분인데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벨라로즈 앵초를 요렇게 하나 이렇게 넣어봤고요. 요건 장미앵초예요. 장미앵초를 넣어봤는데, 자, 요렇게 해서 모습은, 이미지는 요런데요.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화분이 랜덤으로 갑니다. 한 박스에 이게 같이 들어왔어요. 자, 가격은 18,000원짜리인데 사장님이 16,000원 이렇게 책정을 해주셨어요. 센치 이렇습니다. 요거는 12cm가 조금 안 되고요. 요런 거는 12cm가 조금 더 되고, 수제 화분이라 1cm 정도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평균으로 12cm를 이렇게 쟀답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이미지 요렇습니다. 아이고, 제 눈에는 굉장히 예쁘네요. 자, 이 화분을요, 3번으로 정했는데요. 매일마다 너무 많으신 분이 요거를 요청을 하시고, 두 개씩, 뭐, 어떤 분은 뭐, 다섯 개씩 이렇게 구매를 하신다고 해요. 3번이고요. 한 개는 28,000원이고요. 세트 두 개씩 하시면 25,000원입니다. 18cm라 굉장히 요게 커요. 자, 요거 화분을 이미지 한번 보실게요. 자, 랜디를 요렇게 심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양은요, 가지각색으로 막한 일곱, 여덟까지 됩니다요. 요런, 모양은 랜덤으로 갑니다. 굉장히 많아요. 요렇게요. 자. 자, 이 화분은요, 4번인데요. 가격이 요렇게 센 화분이에요. 공방 화분인데, 자, 톤은 요렇게, 요렇게, 다음에 요렇게도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이제 코사지가 안 붙고 이렇게 돼 가지고도 들어와 있는데요. 수량이 10개 들어왔대요. 요게 오래전에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건가 봐요. 왜 사장님께서 야, 요것도 또 괜찮은가 싶어서 요게 들어왔는데 수량이 적어 가지고 여기에서 그 저렴하게 주셨답니다. 자, 요거 25,000원입니다. 요거는 빨리 하셔야 돼요. 수량 없어요. 자, 이 화분은요, 공방 화분인데요. 자,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다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크기가 조금 약간 달라요. 요렇게. 요건 조금 작아 보이고, 요건 조금 더커 보이고, 이랬죠.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cm가 있어요. 색감도 다 달라요. 요런데, 원래는 요게 15,000원짜리랍니다. 그런데 수량이 지금 많이 들어오질 않고요. 20개 정도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서 요게 수량이 거의 달달 다 긁어 오셨답니다. 요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것도 빠른 찜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 만 원으로 책정해 주셨어요. 자, 요렇게 해서 화분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화분요. 지난주에 요게 영상이 나갔는데요. 아이고, 이게 없어가지고 사장님이 달달 긁어 왔는데 이렇게 다섯 개 긁어 오셨대요. 없답니다. 자, 6번 수량 4개 있습니다. 요거까지 5개 있어요. 요렇게. 자, 심은 거 한번 보세요. 이거가 분재 같은 거 있죠? 나무 요런 거 심어도 굉장히 예쁩니다. 분재 화분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격 2만 원입니다요. 자, 요거는 빈티지 화분입니다요. 자, 이렇게 막 녹물이 막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들어는 요렇게 유약이 발라진 것도 있고요.
이렇게 안 발라진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랜덤으로 갑니다요. 자, 이거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요게 만 한 2-3천 원 되는데 요게 한 박스 들어왔는데 한 30개 가량 들어왔다고 합니다. 요거요. 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30개니까요. 저거 요거 7번입니다. 자, 이미지는요. 심어 놓으면 요렇게 다가옵니다. 자, 요 화분요. 이거는 뭐 나무 심고 뭐 동백, 왁스플라워, 호주매와 이런 거 심으시느라고 열심히 이거를 찾으시는데요. 요 빈티지 화분 있죠? 요거는 지금 아직 입고가 안 됐어요. 요거 두 개 남았어요. 요렇게. 요번에는 요게 들어왔는데 수량은 많이 아니고요. 한 10개 정도 들어왔다고 해요. 자, 요거 8번 25,000원이고요. 요거 빈티지 그 이미지가요. 어떠냐면, 자, 이거 왁스플라워를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렇게 심으면 딱 안성맞춤으로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지금 아직 없고요. 요번에 요런 거 좀 들어왔답니다. 요렇게요. 10개밖에 안 들어왔대요. 그나마. 자, 뒤에 있는 거, 여기 밑에가 요렇게 된 거 말고 조금 볼록하게 요렇게 나와 있는 거 두 개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요거 엄청 많이 찾으신다고 하시네요. 자, 요거 송화 화분이요. 인기 짱이었다고 합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생겼고, 요렇게도 생겼고, 또 요렇게 심어 놓은 이미지는 요렇습니다. 저도 여기다가 뭘 심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뭘 심었는지. 자, 요렇게 생겨갖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한번 봅시다요. 자, 요렇게 밑에 발굽도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것도 모양이요. 정말 요렇게 잘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화분이요. 자, 원래 이게 인터넷에서 2만 초반대, 그 중반대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건데, 사장님이 2만 원 받으셔야 되는데, 저번에 이제 또 새해라고 이렇게 19,000원에 해주셨죠? 자, 요거는, 송화 화분입니다. 자, 요 화분은요, 송화 화분이에요. 요건 작은 사이즈고, 요거는 큰 사이즈인데, 저번에 3만원짜리, 32,000원짜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어요. 요렇게. 저번에 요 사이즈가 들어왔었어요. 요 사이즈가 들어와서 3만원을 했었는데, 요번에 박스를 풀러보니까요. 요렇게 사이즈가 작아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저번에 들어왔던 요런 3만원짜리 사이즈하고 요렇게 좀 작은 사이즈하고 이렇게 혼재가 돼 있대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가격을 28,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요거는 저번에 그 3만원짜리 사이즈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 조금 더 크죠. 여기 좀 작아요. 그래서 그냥 주로 요게 많이 들어왔대요. 또 요번에는요. 요런 건 간혹 가다 하나씩 섞여서 들어왔고,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왔답니다. 근데 원래 이게 3만원에 입고가 됐답니다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작아서 요렇게 사장님께서 요렇게 가격을 책정하셨답니다. 자, 요렇게요. 15개밖에 없답니다. 그나마 요렇게요. 빈티지 화분입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들어왔는데요. 이게 물마름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화초를 심으면 잘 이렇게 됩니다. 자, 포인트는 이렇게 장맹초를 이렇게 놔봤는데 이렇게 저기를 해보시고요. 사이즈가요. 13 곱하기 11이에요. 높이가 11cm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는 보시고요. 가격이 10,000원짜리예요. 요게 사이즈가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요거 한번 이렇게 높이 한번 놔보세요. 요거. 자, 사이즈는 이렇게 가늠해 보세요. 이게 9cm가 아니고 10cm 포트예요. 자, 요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이미지를 잘 봐주세요. 자, 요런 이미지인데요. 이게 한 상자에 요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하고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요렇게 반반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랜덤으로 가야 됩니다요. 자, 이렇게 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요거 12번인데 요거 3만원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수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25,000원 요렇게 책정해 주셨어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자, 요거요. 큰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초가. 자, 요렇게 해서 사이즈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든 요거든 따지시면 안 돼요. 랜덤으로 갑니다. 자,
아까 그거 항아리처럼 생긴 거는요, 그런 톤이 많고요. 이거는 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반질반질한 것도 있고, 요렇게 빈티지스러운 것도 있고, 요렇게 복고풍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주로 이게 조금 좀 많이 있어요. 한 20개 들어온 것 중에 요게 한 15개 정도 되고, 아까 그게 한 5개 정도 이렇게 한 상자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실게요. 와, 이 도봉 화분요. 이게 아랫부분에 색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었답니다. 근데 그나마 이거 없어가지고요. 사장님이 15개 빌려오셨대요. 요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3개 딸랑 요렇게 있어요. 요거 16,000원짜리예요. 요건 뭐 속도 굉장히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도봉화분 기억나시죠? 저도 앵초를 심었는데, 요, 사장님도 앵초를 요렇게 심었습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되는데, 이게요, 요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사각 화분이 요런 동그란 화분, 요런 거보다 약간 좀 공정이 더 까다롭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가격이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요거 그대로 가격을 요거랑 똑같이 해주셨는데, 저 화병은 물량이 없고요. 요거는 조금 물량이 있대요. 그래도 요거 한 2, 30개 된다고 합니다요. 요거 16,000원입니다. 자, 이미지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쁘고 이게 화분이 가벼워요, 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사장님께서 이거 아유, 걱정을 이거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7,000원짜리인데 요거 하나에 개당 6,000원이고요. 자, 두 개에 10,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두 포트 심으니까 요렇게 깜찍하고 예쁘네요. 아, 요것도 두 개씩도 주문 많이 해주신답니다.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원가랍니다, 원가. 아이고, 참, 이거 어렵습니다. 요렇게 작은 줄 몰랐대요, 사장님께서. 근데 작아도 너무 깜찍합니다. 근데 이제 수량 많지 않다고 합니다요, 요거요. 자, 요것도 빨리 주문해 주셔야 됩니다. 수량이 이제 몇개안 남았대요, 요것도요. 한 20개 정도 있답니다. 자, 요거 화분인데요. 제라 심기도 좋고, 뭐, 초연초 이런 거 심기도 좋고, 늘어지는 거 심기도 좋고, 화분이 이렇게 빈티지스럽고, 흙이 좋고, 물마름이 좋아서 그런지요. 이 화분이 그냥 몇 개씩 사셔가지고, 공방에서 이거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싹 쓸어 오셨는데, 한 20개 쓸어 오셨는데, 참고 사항이요. 한번 보세요. 밑에가.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냥 거기 다 걸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했었는데 사이즈도 약간 요렇게 다릅니다요. 왜냐면 나올 때마다 여기 약간씩 요렇게 모양도 달랐었잖아요. 요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거 16번 15,000원입니다요. 자, 요거요. 지금 나오면 조금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요 화분이요. 요 화분이 공방 화분인데요. 굉장히 그 저기가 있어요. 무게감이 있어요. 빈티지스럽고 약간씩 저는 요게 판타지아 상신골드 이런 걸 심었잖아요. 그런 걸 요렇게 심어도 됐고 요새 캄파놀라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걸 요렇게 심어도 나무처럼 생긴 걸 심으면 이뻐요. 요런 거 앵초를 지금 요렇게 포트채로 넣어봤는데 요거는 키가 작아서 별로 안 이쁘지요. 자, 이미지는 요렇게 다가오는데요. 요거 17번이고 16,000원입니다. 요게 그 지난주에 한번 요렇게 방송을 해드렸는데 저도 여기다 뭘 심었는데 지금 뭘 심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수량이 이제 많지 않답니다. 한 2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요게 원래 2만 원 초반대에 팔리고 있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수량 지금 앞으로 많이 없으니까 요것도 속도를 좀 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 로비나를 요렇게 넣어봤잖아요. 키가 좀큰 화분에 요렇게 큰 아이들 있잖아요. 요런 거 심으면 이게 화분이 굉장히 운치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요렇게요. 자, 제라 뭐 요런 거 심어도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약간 잎이 요렇게 늘어지면서 요런 거 심어도 돼요. 로즈 제라 있죠? 버뮤다 로즈 요런 거 심어도 아주 예쁘게 요렇게 다가오는 요런 화분입니다. 키가 조금 있는 거 심으셔도 돼요. 자, 이 공방분요. 지난주에 요거하고 작은 분을 저기 안내를 드렸잖아요. 요거, 요렇게. 요렇게 안내를, 25,000원에 요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사장님이 박스를 풀러보니까 요게 사장님 몇개 나왔다고요? 큰 게? 13개인가 요게 나왔답니다. 큰 요렇게 화분이. 자, 요거는 큰 거.
요거는 중간 사이즈, 요거는 소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또 화분이 이렇게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쁜데요. 자, 이게 가격이 안 맞아서 사장님이 그냥 원가 개념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요걸로 요렇게 해서 25,000원에 드렸어요. 요렇게 해서. 자, 요거는 19번이고요. 요렇게 해서 가는 거는요. 자, 요거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가는 거는 3만원입니다. 요렇게. 자, 요거는 18번이에요. 어렵죠? 저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또 하필이면 또 13개가 또 그 화분에 나왔답니다요. 박스에서. 요렇게 해서 기존 요렇게 하는 거는 18번 3만원이고요. 요렇게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가는 거는 19번 25,000원입니다. 사이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아유, 예쁘죠? 이게 화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화분입니다. 자, 작은 거에는 요렇게.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오, 굉장히 예쁩니다. 심어 놓으면은요. 아, 이 화분이요. 많이는 아니지만 한 열 몇 개 들어왔답니다. 20개도 못 들어왔대요. 달달 다 긁어서 들어왔고요. 자, 요런 거는 요 기법이 굉장히 요게 좀 어려운 기법이에요. 보시기가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요. 요렇게 생겼고 요런 것도 홈을 다 팠잖아요. 일일이 다 깎아냈어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생기고 또 요런 게 생겼는데, 자, 요게 20번이고요. 14,000원입니다. 납작한 거 심으실 때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20cm라 요게 화분이 작지 않은 요런 건데요. 나무 요런 걸 심으셔도 돼요. 자, 선생님 요렇게 요거 간에 요렇게 심어 놨는데 아, 또 예쁘죠. 요렇게 쫙 달라붙는 거를 봉긋하게 심는데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즘 이제 그런 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20번입니다. 요게 14,000원인데 20개 안 들어왔답니다. 18개인가 들어왔대요. 이것도 좀 속도 내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랜디까지 심어놓은 랜디까지 다 가져가셨답니다. 오신 분들이요. 자, 요렇게 되었는데 요게 5,400원짜리예요. 요게 개당. 그런데 요게 그 5개에 27,000원이에요. 5개 27,000원인데 사장님이 요걸 하나 플러스해서 6개에 27,000원 요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5,000원이 안 됩니다. 요게 4,600원 합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심어줬는데 이거 너무 많이들 주문해 주셔가지고 사장님이 그거 있는 거 다 그냥 공방에서 다 긁어 오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수량이 요번에 한 박스 하고요. 조금 더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번에 주문하시려면 속도 좀 내셔야 됩니다요. 엄청 요거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화분은요. 굉장히 큰 대형 화분이에요. 28,000원짜리 있죠. 그거 위에 사이즈인데 봄에 이게 4만원씩 했던 화분인데요. 요게 사장님이 딱 가서 보니까 8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저기 도매점에서 사장님께 이거 굉장히 싸게 주셨대요. 자, 가격이 그래서 이렇게 착합니다. 28,000원짜리 위에 사이즈인데 10개 있다고 돼 있네요. 이렇게요. 자, 근데 2개 지금 나가고 8개 있대요. 자, 요거요. 택배도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 28,000원이에요. 이거 3만원이면 사장님이 택배도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하나씩만 주문해 주시래요. 여러분 8분 나눠 가셔야 되니까 2개씩 하시지 마시고요. 자, 이 화분은요. 이게 공방 화분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모양이 각자 다 다르고 유약도 다 달라요. 이렇게 크기도 다 다릅니다. 자, 센치를요 중간 정도로 해놨어요. 이런 건 한 14 정도 나오고요. 또 이런 건 12 정도 나와요. 근데 높이가 13으로 해놨는데 12 되는 것도 있고 13이 더 되는 것도 있어요. 요게 자, 모양이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랜덤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자, 요건 23번이고요. 가격이 요게 조금 더 하는데요. 요게 물량이 한 20몇개 들어왔대요. 30개도 안 들어왔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가격을 12,000원으로 이렇게 책정해 주셨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이요. 굉장히 고급진 화분이에요. 자, 이 화분이요. 지난주에 했던 그 이끼 낀 것처럼 했던 거 있죠. 그거 다 나가고요.
요게 이제 조금 좀 저기 남아 있는 거예요. 수량 많지가 않고요. 10개씩도 안 남았어요. 자, 요렇게 문고리 형식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24번이고요. 요게 38,000원이에요. 개당 가격이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콩, 완두콩. 요렇게 해서 완두콩이 요렇게 달려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주로 요렇게 색감은 요렇게 해서 남았어요. 자, 요것도 10개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요건 25번이에요. 각각 개당은 38,000원인데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주문하시면 세트로 7만원씩 이렇게 35,000원씩에 갑니다. 근데 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자, 요렇게 심어 놓은 이미지는 요런데요. 사장님이 네 포기 심으셨네요. 요거 줄리안 앵초를 자, 멀리서 보면은요. 자, 요렇습니다. 네, 다른 걸 심어도 이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런 이미지입니다요. 자, 요 화분이요. 네 개가 지금 있어요. 자, 요렇게 고리가 달려 있는 게 요런 식으로 달려 있는 게 네 개가 있는데요. 자, 이게 26번입니다. 38,000원입니다. 요게 그 지금 요 고리 안 달리고 있죠. 그냥 민자로 된 거 그런 걸 많이 선호하셔서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요. 저거 요거요. 앞에 요렇게 장미꽃이 있는 것도 있었죠. 그거는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요렇게 이 고리로 되어 있는 것만 요렇게 네 개 있습니다. 26번입니다. 자, 요렇게 민자로 된 거 요거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셨답니다요. 100개를 요렇게 심어 놨죠. 자, 저게 앞에 돌아주면은 요렇게 됩니다요. 깔끔하게. 자, 이게 27번인데요. 오, 이거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요거에다가 요 서비스로 요게 얘가 딸려갔잖아요. 얘가.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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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딸려가서 그런지 이거 하나에 요거 하나씩 딸려갑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요게 36,000원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요건 27번이고요. 요거 그대로 요렇게 하나씩 딸려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요거는 28번이고요. 요거는 36,000원 요렇게 해놨었는데 원래 이게 38,000원짜리입니다. 자, 요게 요거 하나씩 딸려갑니다. 근데 요거 이제 몇 개 없대요. 요거는 8개 있다고 합니다. 요거 8개. 요거요. 서인경 화분입니다. 센치가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요거 18 곱하기 13이죠 요거 16 곱하기 12에요 요게 36,000원 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저는 사장님하고 요렇게 볼 때 이게 똑같이 보인 거예요. 똑같이 보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게 1cm 더 큽니다. 제 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뭐 할 수 없죠, 그죠? 요거 속도를 좀 내셔야 돼요. 지금 8개밖에 없고 요거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요. 자, 요거 27번, 요거는 28번입니다. 하나에 하나씩 요거 딸려갑니다. 선물로요. 자, 요거는요. 서인경 화분인데 15,000원짜리 서인경 화분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꽃 모양은 다른데 여기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쌍둥이처럼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딱 5개 남았답니다. 개당 15,000원인데요. 이게 5개면 75,000원이잖아요. 4개 값만 받으신답니다요. 이렇게 해서 자 6만원에 이렇게 하는데 한 분 주문하시면 딱 되실 것 같아요. 자, 요거 서인경 화분인데요. 사장님께서 이게 그 재고가 없는 줄 알았답니다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거 영상을 안 찍었잖아요. 물건 저기 그 택배 포장하다가 보니까 이게 한 박스가 나왔답니다. 박스를 하나 뜯었더니 요 한 박스가 나왔다고 해요. 자, 요거 30번이고요. 요게 각각 10,000원짜리인데요. 요게 5개로 묶음으로 하시면 50,000원이잖아요. 플러스 원으로 하나 간답니다요. 자, 요렇게요. 요거요. 그리고 5개가 조금 부담되시는 분은 사장님께 3개씩 요렇게 하시는 분은 문의하세요. 자, 사장님이 해바라기 앵초를 요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자, 요렇게 해서 뭐 2개, 3개도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앵초. 자, 이거 서인경 화분입니다. 아, 이거 때문에 한참 웃었습니다. 지난주에 요게 4개 남았는 줄 알았는데요. 야, 요게 8개가 다시 나왔답니다. 이거 으름으름 거 보이시죠? 이 사장님 한 박스를 풀러보니까 요게 또 8개가 또 요렇게 나왔답니다. 아이고야, 참. 이래가지고 지금 꽁꽁 얼어서 지금 8개 찾아갖고 왔어요. 지난주에 4개 있어가지고
요걸 선물로 드렸잖아요. 자, 요거 31번이에요. 요게 3만원짜리 공방품인데요. 지난주에 이거를, 이 만원짜리를, 이게, 이거를, 거금, 이거를, 이게, 여기다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드렸잖아요. 세상에, 이게 또 8개가 또 나왔답니다. 이렇게요.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얼음이 꽁꽁 얼어서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색상은요, 주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8개예요. 자, 이렇게 4개 하고요. 여기 2개 하고요. 자, 요거 하고 캄파놀로 심은 거하고 이렇게 딱 8개 있습니다. 요것도 빠른 속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요. 자, 이미지는 요래요. 자, 요렇고. 아유, 이쁘네요. 요 캄파놀로 심어 놓으니까. 자, 요렇게요. 자, 흙입니다요. 지난주에 흙을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해 주셔서, 아이고, 사장님이 그냥 허리가 부르르르로 그냥 택배 포장을 하셨대요. 여자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게가 나가니까 이것도 굉장히 또 좀 힘이 듭니다요. 그쵸? 자, 요게 10kg에 28,000원이고요. 20kg에 요게 56,000원이잖아요. 그런데 20kg에 5만원 해서 이렇게 갑니다. 택배, 무료 택배로 가는데요. 요 속에 몰약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만원짜리 몰약이. 이렇게 해서 선물로 지금 몰약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 다육이는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다육이는 그대로 심으시면 되고요. 앵초 같은 거는요, 여기에다가 녹소토를 좀 첨가해서 심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녹소토를 좋아해요, 앵초가. 그리고 또 뭐 카랑코에라든지 제라든지 이런 거는 10%에서 20%만 흙을 첨가해 주시면 돼요. 밭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밭흙을 첨가해 주시면 되고요. 또 흙을 사서 쓰시는 분들은 용토, 여기서도 팔고 있잖아요. 그런 용토를 첨가해서 쓰시면 되고요. 목본류 심을 때 있죠. 나무 같은 거, 호주매 하나 막 이런 거 심을 때는 여기에다가 용토를 50% 50% 반반 섞어서 하시면 돼요. 그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는데, 호주매와 이런 거를 심으실 때는 흙을 다 뿌리를 털지 않고 심으시는 거, 이렇게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거는 제가 이렇게 많이 일러 드립니다요. 분갈이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 몰약은 여러분께서 주문하시는 거 봐서 어지간히 이제 이렇게 되셨다 하실 때까지 넣어 주시는데, 언제 그 할 때는 방송할 때 말씀드린답니다요. 그리고 요거 여기에는 부득이하게 몰약을 사장님이 힘이 들으셔서 요게 못 가고 여기 20kg 시키시는 분한테만 몰약이 갑니다. 자, 몰약 사용 저기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곰팡이 많이 피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쓰시는 거고요. 바이러스 병충해에도 요렇게 사용하는 거고, 성장 강압성, 요거는 뭔 얘기냐면 겨울에 햇빛이 좀 부족하잖아요. 해가 많이 안 들어오는 댁에서 요게 성장 강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몰약이. 자, 그리고 요런 데도 사용을 하고 요렇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그리고 뿌리, 요거 그 저기 발근이 아니고요. 뿌리 활력, 뿌리 활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몰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몰약이, 자, 10,000원짜리가 있고요. 요렇게 20,000원짜리가 있어요. 자, 용량이 20,000원짜리는 210ml고요. 10,000원짜리는 60ml예요. 아, 80ml로 지금 이렇게 추가를 했네요. 여기 원래 60ml였는데 요새 새로 나오는 거 80ml라고 나온대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28, 26, 160ml인데 50ml가 더 들었잖아요. 여기 20,000원짜리.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사느니 요거 하나 사는 게 조금 좀 경제적입니다요. 이렇게 미리수로 계산하신다면은요. 자, 그리고 깍지약이요. 자, 요렇게 있는데 리필 하나 들어 있어요. 여기 요렇게. 자, 낱개로는 6,000원이고요. 자, 개당으로는 두 개씩 이렇게 사시면 5,000원에 갑니다요. 자, 요즘 통풍을 못 시키니까 곰팡이 많이 피죠. 그럴 때는 균킬 막 생겨요. 벌레가 요렇게 생길 때는 충킬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격이 개당은 5,000원, 낱개로는 6,000원. 요렇게 두 개씩 세 개씩 시키면 5,000원에 갑니다.
자, 영양제 있어요. 오스모 코트 요거 수입입니다. 가격 10,000원입니다. 요거는 5개월, 6개월 가는 거라서요. 화분 크기에 따라서 5알에서 20알 정도 위에다가 요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분갈이 한 거 한 달 이전에 거는 미르 몰약을 사용하시고요. 한 달 이후에 거한테 요거 치시면 좋아요. 올려놓는 거예요. 자, 오스모 코트. 흙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야, 이 산야초가 이 가격이 녹소토 저곡토 가격이 오르니까 구정 세고 요게 입고 댕겨요. 가격이 좀 올라서 들어왔답니다. 24,000원인데 그대로 그냥 사장님이 20,000원에 해주신답니다요. 여기 좀 어렵다고 하십니다. 자, 산야초 요렇게 혼용이 되어 있는데요. 야생화 심을 때 요거 쓰는 겁니다요. 산야초. 자, 분갈이 흙 용토입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사용하는데요. 요거 10리터짜리 6,000원이고요. 35리터짜리 요거 15,000원입니다. 자, 요거 흙은 요거 사서 쓰시면 되고요. 자, 요게 저곡토인데요. 이렇게 큰 포장이에요. 자, 14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무게가 아니고 흙이 가볍기 때문에 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큰 건데 이거 28,000원이에요. 근데 사장님 24,000원에 요렇게 해주고 계시죠. 자, 이거 녹소토인데요. 요것도 올라서 나와가지고요. 24,000원인데 요거 기존 가격으로 그냥 20,000원에 요렇게 해주신다고 하시고요. 적은 포장 있어요. 자, 요거 저곡토 소포장 5,000원짜리고요. 자, 녹소토 소포장 요거 5,000원짜리고요. 요거는 천연 펄라이트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경석입니다요. 자, 요거 경석 5,000원이에요. 소포장입니다. 자, 요거 경석 대포장인데 요거 20,000원이라고 합니다. 커요, 이거요.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난석인데요. 자, 이렇게 큰 대포장이에요. 저는 이거 굵은 거를 밑에다가 저기에다가 깔고 써요. 요거 15,000원이고요. 이게 대립, 중립, 소립 요렇게 있습니다요. 자, 요렇게 요건 대립, 중립, 뭐 이렇게 소립으로 세 가지 치수로 있습니다. 자, 요거 생토볼인데요.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렇게 요런 것들한테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안 볼이 지금 조금 좀 기다리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요거 다육이 키우고 할 때 이렇게 섞어 쓰잖아요. 근데 무름이 오고 요런 거 있죠. 요런 거에도 요게 섞여서 씁니다. 자, 요거,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 한번 요렇게 캡처해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탈리안 볼이 없으니까 대용으로요, 경석이나 요런 거 쓰시면 됩니다. 자, 펄라이트나 요런 걸로, 화산석 요런 걸로 대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가격 15,000원이랍니다. 자, 요게 펄라이트인데요. 그런 거 대용으로 요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22,000원인데 50리터인데 이거 사놓으면 한 1년 쓰실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에 달아주셨어요. 하우스님 하나 사니까 1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요거 22,000원에 갑니다. 자, 세척 마사인데요. 요거 소리 중립입니다. 2,000원씩이고요. 자, 요거 폴라이트 소포장이에요. 요건 4,000원이라고 합니다. 작게 요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요. 오늘 화분 영상하고 흙 영상하고 이렇게 담았는데요. 수량이 몇 개 없는 거는요, 빠른 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몰약 선물 들어가는 거 이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요. 안 왔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이 흙 속에 안에 풀러 보시면 되고요. 받아 보시면 되면 여기 약간 좀 습기가 있어요. 요거 풀러 가지고 비닐이 이렇게 말아 가지고요, 바짝 이렇게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토동이 나역에서 이렇게 영상 담아 봤는데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